번째 이제 지금 관심은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초기에 뭐 대대적으로 노력을 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잘 되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로 끝날 거냐, 2차, 3차 감염에 파고가 덕칠 거냐 하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인구 1000명당의 사망자 숫자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6월 달 말서부터 7월 초에 1차 감염이 돼서 8월, 9월 거의 사망자가 없어서 괜찮은가 보다 싶었는데, 10월 달 되면서 확 늘어서 2차 감염 때가 월등 1차 감염 파고에 비해서 5배 이상 많은 감염 사망자를 냈고, 그리고 또 한 두 달 지나다가 다시 3차 파고가 와서 그때도 더 많은 사망자를 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때가 1차 때보다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서드 웨이브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좀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지금 왼쪽은 호주의 지금 신규 환자 발생 건수입니다. 보시면 3월 하순경에 피크를 이뤘다가 5월, 6월 초까지만 해도 6월 달까지만 해도 한 두 달 가까이 거의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세컨 웨이브가 지금 호주에 닥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만 해도 호주가 미국 이런 데서 잘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옆에 보시면 일본도 지금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최근에 1차 때보다 더 높은 정도의 신규 환자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게 이제 홍콩도 초기에 우리나라와 함께 홍콩이 우리나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이런 나라가 상당히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3월 말에 조금 있다가 상당히 적었죠. 그렇지만 지금 7월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고 발생 환자도 저 단위가 20명 이러니까 적지만, 보시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 7월 들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스라엘도 초기에 진압을 잘한 것으로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저쪽 숫자가 워낙 단위가 10명이니까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긴 하지만 지금 7월 들어서 다시 이게 치솟으면서 세컨 웨이브가 오는 거로 돼 있고, 벨기에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로축의 단위가 1000명씩이니까 벨기에가 얼마나 크게 창궐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4월 초에 상당히 4월 중순까지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7월 달 들어서 하순 들어서 6월 하순부터 지금 다시 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2차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1차 파고를 제압하지 못해서 보시면 4월 중순에 피크였다가 점점 감소하는 듯 하다가 6월 중순서부터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숫자도 4월 11일 요때 피크로 해다 쭉 줄어들고 있어서 6월 달까지 주로 초기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강변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 신규 환자가 늘어나면 거기서부터 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7월 초부터 사망자 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뉴욕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였는데 최근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가 뉴욕보다도 더 많은 감염자를 지금 배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몇 나라에서는 지금 마치 세컨 웨이브가 오는 것처럼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지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세컨 웨이브가 오는 건지 좀 헷갈리지만 세컨 웨이브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바이러스가 스페인 독감처럼 2차 집단 감염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25도 이상
1도씩 기온이 올라가면 전염도가 얼마씩 떨어지냐면 3.8%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온도에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는 온도는 56도가 돼서 일상적인 우리 기온 상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경우에 과거의 인플루엔자 전염병들은 주로 50%가 뜨거운 때 여름을 전해서 시작을 했고요. 30%가 봄, 20%가 썸머에 시작을 됐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뜨거운 지역인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에서 많이 창궐하고 있고 그래서 온도에 별로 좌우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게 굿뉴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스페인 독감 이럴 때 2차, 3차 감염이 됐던 것들이 계절성 인플루엔자에서 겨울이 환절기가 되면 확 늘어났기 때문에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온도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감염도에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봐서 2차 감염이 없을 수도 있는 계절성 감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몇 개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2차 감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는 거고요. 가로축은 감염도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환자가 맥시멈 몇 명한테 감염을 시키느냐 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인데 비슷한 온도인 싱가포르이 훨씬 높은 온도임에 비해도 일본에 비해서 감염도가 일본이 훨씬 낮은 온도인데 감염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인플루엔자성이다 그러면 추운 지방에서 감염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도와의 관계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 신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의 파고가 덮칠 거냐에 대한 것에서도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백신은 잘 개발될 것인가 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서 정상화되려면 우리 인간이 면역력 확보가 관건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기거나 백신에 의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과학적 이름을 코비드-19이라고도 그러고 사스코브2라고도 합니다. 이 사스는 우리가 2003년에 이미 경험했던 사스죠. SARS입니다. 그래서 그 코비드-1, 2003년에 사스와 거의 유사한 병균이라는 바이러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스가 뭐냐면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심한, 극심한 통증을 호흡기 계통에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신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긍정적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비드2가 코비드1, 2003년에 사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사스 쪽으로부터 백신, 사스 때 먹혔던 백신 또는 치료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중국이 초기에 연구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6명이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발병 후에 14일 이후에 면역 반응이 있었다. 항체가 생긴다. 100% 모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면역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고요.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도 초기 환자가 100% 항체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25명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체 말고 우리 피 속에 T세이라고 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세포인데요. 독일 연구에서는 18명 중에 15명의 T세이의 증가, 캘리포니아에서는 10명 모두에서 T세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서도 T세이 늘어난 경우가 34% 정도 발견이 돼서 아마 이것은 사스 오리지널 독감에 의해서 면역이 생겼을 때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교차 면역력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이 SARS-2는 지금 우리가 아는 COVID-2는 SARS-CoV-1하고 유전형들이 79%가 동일하고 SARS-1일 때 면역력이 한번 앓고 나면 1~3년 지속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 지속했기 때문에 SARS-2에서도 면역력이 그렇게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간접적인 증거 및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히 완치됐는지 안 됐는지가 불분명하지만 완치한 거라고 믿었는 환자들 중에서 재발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년에서 3년간은 면역력은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COVID-19의 면역력에 대한 항체 또는 면역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스웨덴의 실험에 의하면 지금 커뮤니티 전체에 집단 면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거다라는 게 있고요. 문제는 중국 연구에서 한 175명 경우에 심한 환자들은 항체가 생기는데 30%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은 항체가 생기지 않거나 낮은 순으로 생기기 때문에 온전한 면역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항체를 보유한 환자, 회복된 환자의 48%가 다시 바이러스 RNA를 갖고 있는 것으로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어쩌면 200명의 회복 환자가 다시 양성 환자로 테스트가 됐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이 테스트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을 잘못 식별해서 테스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확실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기나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몇 주부터 면역력이 감소해서 한 겨울에도 여러 번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감기성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믿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신 개발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 두 가지 견해들이 다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제 백신은 뭐 오랜 역사 여러 가지 성공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결핵 같은 거 예방 주사를 전 세계인이 한 80% 이상 다 맞고 있죠. 소아마비, 폴리오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지금 백신을 맞음으로써 우리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홍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마비까지 거의 질병이 20세기 동안에 19세기하고 비교, 과거에 비교해서 거의 다 없어진 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런가 보시면 대개 이제 과거에 비해서 거의 99% 이상 100% 이상 병이 백신에 의해서 정복된 병들이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런 백신의 개발을 지금 우리가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백신에 대해서 보통은 바이러스 백신의 개발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돼 있고요. 시간이 에볼라 백신 개발할 때는 21개월이 걸렸는가 하면 가장 이제 빠른 겁니다. 임상실험 2단계, 3단계 했을 때 실험기간이 에볼라일 때 21개월이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기간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동물실험, 임상실험 1, 2, 3단계 가는 것들을 앞에 거 해서 성공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3단계 실험하는 것들은 이미 양산을 병행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3단계 실험 FDA 승인 단계에서 실패하면 양산해 놨던 거는 다 버려야 되겠지만 워낙 급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의 연방정부가 화이자한테 양산되면 주사 1억 명을 놓을 수 있는 약을 미리 20억 달러, 우리로 하면 2조 원이 좀 넘는 돈으로 미리 연방정부가 돈을 주고 지금 외상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벌써 이제 줄여서 하고 있고요. 페이스 2 단계, 3 단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빨간 표시에는 모데나하고
바이온텍 아니 파이자 케이스가 2단계에서 긍정적인 게 나타나서 3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들이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 1단계 페이스 1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는 7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임상실험 전에 개발 중인 게 140개가 있고요. 1단계가 19개, 2단계가 11개, 그리고 3단계를 시행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에는 저 뉴스가 나올 때마다 1단계, 2단계에서 긍정 신호가 있었다, 긍정적 결과가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가가 많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하고 에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영국이죠. 그 다음에 파이저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개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중국이 칸시노 바이올로직스가 개발하고 있는 세 개가 지금 임상 3단계 실험에 들어간 제를 앞서서 달리고 있는 백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후기 대처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2차, 3차 감염 폭발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가 이것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백신 개발이 가능하겠냐 하는 면에서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지만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감기성 바이러스의 모습을 띠고 있고 재발된 사람도 많이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긍정론과 부정론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를 개발, 백신을 개발하는 쪽에서는 이게 자연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기간이 짧다고 해도 우리가 백신으로 개발하는 약들은 자연적인 면역력보다 훨씬 높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체 생성이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긴 강도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왔고, 3차 임상실험에 들어간 세 가지는 빠르면 금년 가을서부터 내년 초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경우는 10월, 8월 말에서 뭐 10월까지도 초기 투약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아주 긍정론도 상존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병이었고 잘 모르는 상태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